야, 와, 대박이다. 되게 와. 옛날에 저런 식으로 했구나. 좋다 좋아 지금 하나 둘 완전 좋아요. 재밌다. 진짜 신난 거 같아.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신랑 입장이구나. 분명 보기만 했던 그 신랑 입장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안 믿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실감도 안 나고 뭔가 되게 헷갈리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거 같아요. 진수 서서수완 봉지사수. 기러가 보면 신랑에게 기러기를 건네주고 신랑은 기러기의 머리가 좌측으로 가게 봤습니다. 서만 복흥재배. 신랑은 일어나 신부 어머님 대신 신부 언니에게 두 번 절을 합니다. 아, 친정 언니니까. 기러기는 짝을 잃으면 결코 다른 짝을 찾지 않는 기회가 있는 새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기러기를 놓고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신부 출! 출발! 하나, 둘, 셋! 뒤거리. 재밌겠다. 와. 아. 진짜 예쁘다. 예뻐. 예쁘네. 그때 기분이 진짜 묘했어요. 저도 모르게 진짜 내가 결혼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좀 긴장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은이도 똑같이 저처럼 처음이니까 잘 모르고 하니까 긴장되는 것도 있고. 부선재배. 먼저 신부가 신랑에게 두 번 절을 합니다. 서답일배. 신랑은 답으로 한 번 절을 합니다. 신부는 음임으로 두 번 절하고 신랑은 양임으로 한 번 절하는 것입니다. 신랑신 분은 술잔을 눈높이로 올려 하늘에 서약하십시오. 신랑신 분은 술잔을 내려 땅에 서약하십시오. 서배우래. 술잔을 가슴 높이로 받들어 올린 뒤 배우자에게 서약하고 술을 반쯤 마십니다. 너무 걸컥. 수모는 술잔을 서로 교환하여 다시 신랑 신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교환할까요? 신랑 신부는 서약을 받아들이시고 술잔에 남은 술을 모두 마셔주십시오. 그게 좀 약간 당황스러운 게 계속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점점 결혼식이라는 게 실감이 나면서 아, 긴장하지 마자, 긴장하면 안 된다, 긴장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긴장한 게 보여요. 처음은 약간 그냥 진짜 전 동물례식 결혼식해서 약간 재미?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딱 거기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좀 저도 모르게 제가 막 진지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신랑은 표주박잔의 술을 반만 마시고 신부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 좀 취한다 이거. 취한다. 한마디가 취한다요? 네, 신부는 표주박잔의 술을 역시 반만 마시고 신랑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좀 센데요. 말씀하세요. 네? 아, 너무 어색하니까 둘이서 그 앞을 보고 눈이 상관없어요. 먼저 봐. 바깥을 보고. 나와. 첫 만남 때 잘 눈 마주쳤었던 그때랑
뭔가 좀 느낌이 비슷했어요. 새색신 첫 만남도 처음 시작하는 거고 좀 늦었지만 결혼식을 하면서 또 다른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표주 박자는 서로 포개어 하늘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크로스. 여러분, 원래 하나였던 표주박이 두 개로 나뉘었다가 하나가 된 것처럼 두 사람이 운명적인 결합을 했습니다. 아, 저런 의미를... 큰 박수와 환호로 이들의 결합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날다. 네, 이번에는 이 혼인을 축하하는 친구분 카이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태민이 오랜 절친 엑소 카이입니다. 제가 보는 태민이는 일단 잘 삐져요. 승부욕이 강한 태민이한테 게임 같은 거 좀 티 안 나게 무슨 소리야? 쳐주시면 금방 풀릴 거예요. 야, 네가 나 네, 그리고 그래 매직 핸드라고 하죠. 좋은 얘기 좀 해. 기다려. 되게 잘 잃어버려서 전화를 걸었는데 혹시 낯선 여자가 전화를 받으면 아 당황하지 마시고 나 또 전화를 잃어버렸구나 하고 네, 물건 옆에서 항상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알았어, 이제 좀 칭찬 좀 해드리자면 제가 옆에서 뭐 태민이는 한결같고 요리 있고 우직한 남자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아직도 만족을 모르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멋진 친구입니다. 내가 옆에서 본 태민이는 정말 멋진 남자거든요. 그래서 해바라기처럼 나은 씨만 보고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 카이가 장담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히려 친구들끼리는 대놓고 칭찬 같은 거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막 제 칭찬을 나은이 앞에서 해주는 게 진짜 고마웠던 것 같아요. 뿌듯하기도 하고. 네, 은지 씨. 저는 좀 구식이라 적어 왔어요. 친정언니. 정성이네, 정성이 담겼네. 나은아, 너랑 나랑 언니 동생이 된 지도 어느덧 2년하고도 9개월이, 9달이 다 돼가네. 내가 낯선 서울에서 힘들 때 너도 똑같이 집 떠나 힘들어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려서 어느덧 네가 결혼하는 걸 멤버들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보네. 정말 영광입니다. 제부 우리 나은이는요. 네. 겉보기와는 다르게 마음이 따뜻한 아이입니다. 힘들면 언제든 털어놓고 기대도 좋습니다. 또 우리 나은이는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허당이에요. 그러니까 제부도 제부 챙기기 바빠도 우리 나은이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나은이는요. 속이 깊은 아이예요. 혹시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일까 봐 본인... 왜 울어? 나한테 편지 쓰는 것 같지, 언니가? 우리... 그리고 우리 나은이는요. 재밌게 썼지. 속이 깊은 아이예요. 혹시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일까 봐 본인이 속상하거나 힘든 걸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내가 눈물이 나지? 왜 울어?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 살짝이 물어봐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나은이는요. 표현이 서툴러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보도 모르는 사이에 나은이의 진심에 물들어질 거예요. 아이고 왜 이러지? 그리고 또 우리 나은이는요. 알면 알수록 매력 있는 여자예요. 아마 결혼 생활 좀 더 하다 보면 우결 마을 나가기 싫을 거예요. 사랑하는 내 동생 결혼 축하해. 진짜 친정하게 말하셨네요. 신부들이 막 우는 걸 봤었어요. 근데 나도 저런 상황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눈물이 났어요. 그냥 되게 뭉클했어요. 왠지 모르게. 신랑 신부에게 덕담을 함께 외치며 오늘 혼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담. 이태민 신랑 손나은 신부 행복한 사랑.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라이 감사드려요. 잘 살아라. 좋은 말인데. 하나, 둘, 셋. It's a wonderful day. It's just